아무도 중요하지 않나 봐요. 야 근데 아무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구구제는 웬만하면 좀 동영상 좀 많이 봐라. 어제 고딩처럼 바깥대며. 아 동영상으로 보니까 그게 잘 안 보여. 우리 친해가지고 그게 잘 보여. 네 간다. 좀 잘 만나. 4번 너무 얼굴 좋다. 얼굴이 똑같아. 이거 뭐야 갑자기. 예. 자 4번 같은데 주제가 뭐죠? 주제 좀 어려워. 솔직해라 대범들. 자기 노출을 많이 해라. 생각나. 숨기지 말고. 나를 타인에게 노출해야 나 자신을 안다. 그 말이야. 왜 그렇죠? 생각해봐. 야야야, 상윤이가 광현이한테 나 어때? 이렇게 마음을 터보면 광현이가 상윤이한테 장단점을 말해주겠지. 너는 뭐가 좋고 너는 뭐가 나빠. 그러면 상윤이가 나에 대해 알게 되고 고치겠죠. 근데 상윤이가 그냥 입 꾹 닫고 있어. 나를 노출 안 해. 그러면 결국 나를 모르게 되지. 왜? 피드백을 안 받으니까. 알겠어? 자 간다. 4번. 여기서 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안 썼네? 자, 쓰겠습니다. 자, 뭐라고 쓰냐? 이거 왜 안 썼지? 단어 배열이랑 문법이다. 단어 배열, 문법. 이렇게 안 썼네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수가 몇 개 나오니? 지원아. 수가 몇 개 나오니? 둘, 셋, 넷. 네 개냐? 네. 가로쳐. 여기까지 1번. 나 어디까지야? 친절하게 끝까지 있는데. 어디까지야? 맨날 앞까지 커머가 많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약간 세 번 출근 어디? 하나, 둘. 아 뭐야? 아 미안. 뭐가? 아! 뭐 이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먼저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하이 아니야.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엔드 앞까지. 캔 앞까지. 아, 네. 맞아요? 요 네 개가 전부 묶으면서 이걸 그렇지. 야, 길어. 엄청 길어. 야, 이 문장 여기까지야. 자, 1번. 동사랑 캔이에요? 자, 1번. 자, communicat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의사소통하는 자 about themselves rather freely 다소 자유롭게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프랭크가 뭐야? 프랭크 솔직하고 오픈 개방적이야. 세 번째 좀 잘 따라오고 있냐? 자 세 번째 express 표현하는 자신의 관점 opinions 뭐야? opinions 의견, 지식,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네 번째 자 share their knowledge 공유하는 지식과 자 personal experiences 개인적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은 됐니? 이게 주어야. 자 한마디로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을 터놓는 자신을 노출하는 얘네도 친구들 보면 마음을 잘 안 터놓는 애들이 있죠. 없어? 자신을 잘 노출하는 오픈마인드 하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동사반 생각될 수 있다. 어떤 타입으로? 자, self-disclosing 뭐야? 자기 노출. 자기 disclose 노출하다. 자기 노출 타입으로 생각될 수 있다. 알겠어? 써있잖아, 그죠? 자, 이러한 사람들은 constantly communic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자, constantly 뭐야? 꾸준히 계속 대화를 하죠. 그리고 수가 make an impact. 수는 make an impact. 아, 뭔까지 있죠? 뭐야?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네, considered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considered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그 considered AS가 아니야? 아닌데? 수업인데? 아닌가? 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저거 수업 뭐예요? 외부에게 영향을 끼치다. 여기까지 문제 없니? 네. 자, 항상 수업을 들을 때는 어떤 기분으로 들으라고요? 지금이 마치 처음 보는 기분? 마지막으로 보는 기분이야. 지금이 마지막이야. 집에 가서 또 봐야지. 그럼 망하는 거야. 자, 보자. 이러한 의사소통이나 자기 노출은 얘들아, 헬프 메스가 있죠? 커뮤니케이션. 야, 니네 AORP하면 이거 단순이 복순이? 단순이요. A 혹은 B하면 몇 개야? 하나. 하나죠. 단순하니까. 알겠어? 자, 여기서 help는 도움이 되다야. 도움이 됩니다. 자, in generating data, 자료를 생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죠. 맞잖아. 샘이 내 그 사적인 생활을 너희들에게 노출해. 그러면 니네 사이에서 샘에 대한 정보가 형성이 되죠. 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정보가 나오죠. 맞죠? 그리고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신을 노출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돼. 개방되고 퍼블릭, 공적인 자아를 더 많이 갖게 돼요. 뭐보다? Pride itself, 사적인 자아보다. 자, 그 다음 절반. 자, without an optimal amount of self-disclosure. Optimal, 최적의 자기 노출 양이 없으면 우리는 자 deny an opportunity, 기회를 부인하죠. 기회를 잃게 된다 그 말이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단어 배열이 되겠다. 자, 왜 단어 배열이냐? 네, 빨간색, 빨간색. For to. 여기도 for to. 어디까지 있네요? 요건데. 아? 위부터 끝까지요. 피드백 간다. 이 앞까지 나오면 너무 길고. 어이, for to. 뭡니까? 야야, for A가 to 앞에 나오면 A는 뭐야? 의미상. 그렇지, 요 부정사의 의미상이 주어져.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묻는 이가. 이것도요. 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리고 잘 봐. 부정사가요, 앞에 거 꾸며줘. 요거는 opportunity 꾸며주고요. 아, 이것도요. 이것도 opportunity 꾸며줘요. 자, 그럼 여기 봐. 자, 같이 하자. 해석 시작.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 기회죠. 또 우리 자신이 뭐야? 적절한 피드백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되죠. 알겠어? 뭐 하지 않으면?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면. 오케이? 자, 표시합니다. 드디어 주제문 되겠네요. 항상 주제문 표시해라. 자, 사람들. 관계 대명사절. 얼 아까지다. 자, openly.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후 뒤에 이쯤처럼 have difficulty. 여기 인생약. 그렇지. 인생약 ing 하면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중요한 것은 여기 ing야. 앞에 인생약. 자, 뒤에 봐. 자, discovering themselves fully. 완전히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질지도 모르는 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주제가 뭐라고요?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결국 자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게 되죠. 아씨, 야, 주제문의 핵심에 빈칸 채우기 표시 안 했다. 어디가 핵심이야? 여기 빈칸이야.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거 다 묻힌 거예요. 풀이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원래 문제가 뭐니? 원래 뭔 문제 있냐? 원래 문제가 뭐지? 빈카 문제인가? 야, 원래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이 원문제 이걸로 해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이거 다 바꾼 거야. 그, 뭐지? 빈칸 문제는요, 그 답을 빈칸 속에 넣어서 다시 만들 거야. 슬퍼했네. 원래 문제가 뭐였지? 뭐였지? 안 된 거 아니야? 아직 몰라. 혹시 이거 원래 문제 아니겠지? 화이트 루이 빈칸. 만든 거 같아.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방법이다. 자, at least 최소한 별표 단어 비율 별표 끝까지요. 자, 왜 별표입니까? 여기까지 나오겠대. 이걸 볼트 아 끝까지는 아니고요. 여기까지요. 어디요? 여기가 끝까지. 자, 해서 시작. 그것은 어렵다. 그것이 뭐니? 풀이야. 그들이 이게 그것이죠? 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보는 거죠. 뭐를 통해서? The ey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완벽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오케이? 그들이 누구야?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또 나오네. 다른 사람들에게 limited 어떤 영향? 제한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노출하지 않은 사람들. 선생님, 그 폴 옆에 된 누구라고요? 아니, 그 앞에 보세요. 앞문장 보시면 앞문장 보시면 얘네들 아니야, 얘네들.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사람들. 알겠어요? 항상 친구 중에서도 마음 안 열고 항상 꿍한 애들 있잖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은 다시 단어 비율 몇 개? 두 개. 두 문장이나 문법. 아, 빈칸도 있죠. 아까 문법 보겠죠. 문법은 여기 노란색 표시한 거 알아서 그냥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와, 대박. 문제 나온 거 엄청 많아. 5번인데요? 어? 5번인데요? 이거 5번이니? 아, 5번이구나. 5번이네요? 도표 안 넣었죠? 얘기해주지, 도표 넣었잖아요. 자, 일단 쓰시고요.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잘 봐라. 그냥 다 넣은 거 아니에요? 다 넣은 거. 자, 단어별로 주제가 뭐죠? 야, 옛날에 OX 퀴즈. 야, 생각. 옛날엔 안 그랬는데 최근 문화에서는요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을요 좋게 봐, 나쁘게 봐. 좋게 봐요. 나쁘게 보죠. 그게 주제야. 자, 들어간다. 첫 번째 문장 주제입니다. 잘 봐라. 자, sadness in our culture. 우리 문화의 슬픔은 종종 생각됩니다. 불필요하고, 자, undesirable 뭐야? 바람직하지 않은 emotion, 감정으로 생각이 되죠. 어디가 핵심이야?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 빈칸 채우기. 자, numerous self-help books. 수없이 많은 self-help books가 뭐야? 자기개발서. 그렇죠. 자기개발서들은 promote, 장려하죠. The benefits of positive thinking and positive behaviors. 긍정적 사고와 긍정적 행동의 benefits, 이점들을 장려하죠. 그렇죠. 요새 하는 말 뭐야? 긍정적 사고 이런 말 많이 듣죠. 자, comma ing 분사 부분이다. 뭐뭐 하면서 assign 밑줄 to 밑줄. 자, assign A to B 뭡니까? A를 B에 할당하다야.
자, 할당하면서. 자, negative effect in general. In general, 일반적으로 부정적 effect가 뭐지? 영향. 동사면 영향을 끼친다는데 여기서 명사 아니야. 명사면 감정이야. 어? 뭐랑 똑같아? emotion. 똑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정적 감정. 자, in particular. 특별히 슬픔을 할당하면서 어디로? 자, to the category of problem emotions. 문제가 되는 감정의 범주에 할당하면서. 오케이? 자, 관계 대명사 절이죠. 자, let be to be eliminated. eliminate. 뭐야? 제거하다. 제거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는 감정의 범주로 할당하면서. 한마디로, 야, 요새는요, 부정적 감정을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 말이야. 알겠어? 여기 밑줄쳐. 제거될 필요가 있어, 제거할 필요가 있어. 제거될 필요가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무슨 태? 수동태 부정사입니다. 그쵸? 자, much of the psychology profession. 심리학 직업의 많은 것들이 자, is employed. employ, 뭐니? 고용하다 말고 사용하다의 뜻이 있죠? 사용됩니다. 뭐 하는데 얘? 슬픔을 managing, 바르고 relieving, 그죠? 완화시키는 데에 심리학의 많은 직업이 사용이 되죠. 이해돼? 자, 예, 그러나 빈칸 채우기고요. 연결사 있는 문장은 뭐 나와? 문장 삽입이야. 여기서부터 내용이 확 바뀌어. 잘 봐. 그러나 자, some degree of sadness and depression. 어느 정도의 슬픔과 우울은 밑줄 쳐. has been pp 뭐니? 현재 완료 수동 되어져 왔다죠. 훨씬 더 많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자, in previous historical ages 이전에 역사 시대에서는 뭐보다 오늘날 the case 그런 경우보다 그런 경우가 뭐죠? 오늘날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받아들여져 왔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옛날에는요 슬픔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을 꼭 나쁘게 보지 않았다. 옛날에요? 옛날에요. 옛날이잖아. 프리비어스. 앞에는 부정적. 그건 요새. 아. 그래서 네. 앞에 내용은 뭐야? 요새는 부정적 감정 나쁘게 보죠. 옛날에는 나쁘게 보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반대. 그래서 yet 그러다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용이 확 바뀌기 때문에 문장 삽입 별표.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부정적 감정의 긍정적 측면이 온다. 자, from the classic philosophers 고대 철학자들부터 셰익스피어를 거쳐 자, from A to B야. 그쵸? A부터 B까지. 자, 셰익스피어를 거쳐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작품들, 최오프, 입센의 작품들, 그리고 The Great Novels of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위대한 소설들까지. 자, exploring the emotions, 감정을 탐험하는 것은 어떤 감정? 슬픔, longing, 뭐야, longing. 갈망이야, 갈망. depression, 우울 같은 감정을 탐험하는 것은 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주어 자리에 동사 오면 뭐부터? ing가 붙고요. ing가 주어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이기 때문에 has done. 또 나온다. has been pp.
뭐라고요? 현재 완료 수동 되어져 왔다. That extreme이 타버나요. 이 요까지가 주어요. 디프레션까지. 자, 오랫동안 instructive, 뭐죠? instructive. 건설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네, 뭐라고요? 뭐가? instructive, 건설적인. 좋은 거죠. 자, 단어 배열. 왜? 무슨 부분? 이때 강조 맞습니까? 뭘 강조하니? 요 사이 거 강조하죠? 그래서 해석할 때 바로죠. 여기 봐봐. 잘 들어봐. 바로 반지 최근이다. 대비하는 이 말이랑 최근이 되어서야 대비하다. 똑같지? 똑같지? 그래서 최근이 되어서야 대비하다. 오케이? 자, 대비야. 자, thriving industry. thrive. 뭐야? thrive. 번영하다, 번창하다. 단어 좀 미리 외워와라 좀. 자, 번창하는 산업이야. 그 다음 현재 분사. 자, promoting positivity. 이렇게 꾸며줘요. 긍정성을 장려하는 번창하는 산업이 주어 뭐니? 꾸민 반영, industry. 단수죠. 해지다. 자, manage to, 뭐니? manage to. 가까스로 뭐뭐하다, 그럭저럭 뭐뭐하다. to다, to. 가까스로 제거했습니다. 여기 밑줄 잘 봐, 밑줄. 이, 더 오래되고, 더 balanced, 균형 잡힌, 자, view of human affectivity. 인간의 affectivity가 뭐야? 정서. 정서 감정이야. 그래서 얘들아, 감정 세 개 나왔죠? emotion. emotion이랑 똑같고요. 또 뭐 나왔어? affect. 그렇지.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끝까지 단어 배열이에요. 이거 단어 배열 아? 아까 이 어. 근데 너무 좀 길죠. 끝까지. 잘 봐. 야, 여기 밑줄 친 거 봐. 밑줄 친 거. 이 더 오래되고 더 균형 잡힌 인간 감정에 대한 관점을 가까스로 제거했다고요. 자, 밑줄 친 거 뭘 의미하죠? 지칭 의미를 뭘 의미하죠? 써 여기다 써 인간의 부정적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관점이죠. 인간의 부정적 감정이 뭐 슬픔, 우울 이런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옛날의 관점이야. 이거 밑줄 치기래요. 그러면 여기 봐, 여기 봐. 야, 여기 봐, 쳐봐봐. 현대의 산업은요 이 관점을 제거했대. 그러면 현대는요 다시 인간의 부정적 감정을 좋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야? 현대요? 나쁘게. 나쁘게만 보는 거지. 100%. 네. 알겠어? 네. 오케이. 근데 옛날에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나? 아니구나. 그렇지. 안 끝났고요. 설명 안 한 게 있다. 어휘인데요. 야, 니네 이 문제 두 문제 나오지? 어휘 다섯 개 밑줄 쳐 있는 다음에 잘못인 어휘 찾기. 네. 알겠죠? 이거에 반대. 항상 어떤 어휘? 반대. 반대 개념이 확실한 어휘야. 그때 테이스트랑 스웰이었잖아요. 옛날에? 그걸 기억이 안 나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줄 쳐질 만한 단어의 표시를 한다. 여기 밑줄이다. 자, 표시하세요. 다시 한번 외운다. 자, unnecessary 뭐야? 뜻이 뭐냐고. 불필요한. 그 다음에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만약에 이게 답이면 반대말로 바뀔 수 있다고. 여기 언 빼고 만약 틀리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오케이? 그 다음 benefit 뭐야? benefit 이득이 인정. 자, negative 뭐야? 부정적인인데 반대가 뭐니? positive. positive. 어디가 긍정적이고 어디가 부정적인지 잘 봐.
다음에 eliminate 뭐야? 제거하다. 어이, relieve 뭐니? 완화시키다. 덜어내다, 완화시키다. 아, 그렇지.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이게 제일 중요해. 자, instructive 뭐죠? 건설적인. 저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thrive 뭐야? thrive 번창하다. promote 뭐니? 장려하다. 마지막 balanced 뭐야? 균형 잡힌.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또 설명 안 한 게 없구나. 오케이. 자, 오늘 그래도 30분 가버렸네. 자, 이제 나머지 두 개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조금 쉽다. 자, 7번 가자, 7번. 자, 7번. 별표 치고 빈칸 순서 못 봅니다. 야, 니네 첫 문장 딱 보면 주제가 기억나게 돼. 근데 요지는 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요지? 네. 요지는 내가 빈칸 보기도 나왔는데요. 불러주잖아. 뭐라고? 근데 좀 쌤이 불러준 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가 지금 요지 말해주잖아. 너 영어로 해줘야죠. 영어로? 아니 영어 내가 써줘도 딱 그렇게 안 나오니까. 보기, 야 보기는 해석할 수 있지, 상했지는. 그렇지? 아, 그거 못해서 들려. 나 어미컬 불렀어. 얘들아, 야 우리 주제가 뭐니? 식습관. 아니 주제는 문장 아니야 문장. 식습관이 이거 주제냐? 이게 소재지. 박수현 너 주제 뭐야? 식습관. 아 공부 안 했구만. 야 우리 식습관을 100% 바꿀 순 없어도 유연성 있게 내가 먹는 식품은 바꿀 수 있다. 있답니다. 자 간다. 자, changing our food habits. 우리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니네 아는 거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여기 복수다. 자, we can do 명주동이야. 이렇게 꾸며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the impulses 뭐야? 충동. 그다음 governing our preferences. 이게 현재 분사로 이렇게 꾸며져요. 자, 우리의 preference 뭐야? 선호, 선호, 좋아하는 거. 우리 선호를 govern 통제하는 충동들은 주어 뭐죠? are 아니 뭐예요? change impulses 복수니까 are. 종종 hidden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자신들로부터 나도 내 욕만 몰라. 나도 날 몰라. 그래서 식습관 바꾸는 거 어렵다고요. 그러나 예, 그러나 자, 드디어 주제입니다. 무시하시고 자, adjusting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을 adjust가 뭐야? 조정하다, 바꾸다야. 먹는 것을 바꾸는 것은 까지가 주어져. 그래서 ing고 단순이니까 이제다. entirely 완전히 가능합니다. 이게 주제 문제야. 핵심 어디야? 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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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adjusting 빈칸 치우기 완전 발표. 바꾸는 거죠? 우리는 자 all the time 항상 그것을 합니다. 그것이 뭐죠? 먹는 거, 바꾸는 거. 그 다음 문장 별표 지고 요거 단어 배열도 가능한데 7번에서 문법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would가 있지. 50%만 있으면 무슨 법이야? 가정법. 가정법이지. 근데 이상하다. 야, if가 없고요. 의문문도 아닌데 동사가 앞에 있어. 세 개 빼고. 뭐죠? 이뻐, 세 개 빼고. 그렇지, 잘 들어, 잘 들어. 우시쿠나가 이뻐. 의문문 아닌데 동사가 앞에 있으면 뭐야? 이프가 생략된 가정법이야. 이네 가정법에서 이프 생략하면 뭐가 튀어나와? 동사. 동사가 튀어나와야지. 그러면 이거 이프로 불러봐. 이프로 시작해서. If is 그렇지. 그렇겠어. Or not. 그렇지.
원래 이런 문제 아니야. 오케이. 그렇지. 컴마 뒤엔 똑같고요. 자, 이렇게 쓰고 동그라미 쳐. if 동그라미 were 밑줄 여기 자 would be 밑줄. 자, if 주어 과거 동사고 싶으면 동사 원형. 그렇죠? 뭐냐고. 가정법과 과거죠. 어, 근데 이상하다. 야, 주어가 있으면 단수 아니야? 왜 was가 아니라 were지? 가정법 과거에서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were 대표. 그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자, 해서 만약에 이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슨 말이야? 만약에 이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먹는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음식 회사들 관계 대명사 절은 모두 앞까지예요. 자, launch new products each year. 매년 신상품을 launch하다, 출시하다. 신상품을 출시하는 음식 회사들은 그들의 돈을 낭비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는 거 안 바꾸면 음식 회사는 다 나갈 텐데. 맞아? 이해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예시다. 여기서부터 예시. 자, 동독과 서독의 예시가 나온다.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 알아? 네.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에 주부들이야. 동독과 서독 출신의 주부들은요. 자, try each other's food products. 서로의 음식 제품들을 먹어봤대.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n decades. 몇십 년 만에. 수십 년. 그렇지. 그 다음 단어 대열입니다. 자, 이 문장 패턴 불러보자. Eat, take. 어디까지예요? 사람. 이거 끝까지. 사람 시간 축구지 않았어? 끝까지요? 너무 길냐? 뭐뭐 하는데 사람 길 너무 길다. 잠깐만. 너무 길면 끝까지. 위어라이즈까지. 몇 가지로? 세타 나올 수 있는데. 자, 요거 해석 시작. 요 사람이 요거 하는데 요 시간이 걸리다 했지. 자, 요거 변형 패턴. 변형 패턴 시작. 잇. 테이. 사람 시간 순서가 바뀌어 to 주부정사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부터 to 아니야. 네. 요 새끼가 요구하지. 따라서 요 새끼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그렇지. for를 붙이죠. 그러면 요 문장은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노란 거가 밑에 거다. 됐어요? 빨리 생기. 이렇게 고쳐봐. 고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해석 시작. 오래 걸리지 않았다. 누가? 야, those from the east. 도우지가 뭔 뜻이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지. 도우지가 뒤에서 꾸민 바들이야. 무슨 뜻이야? people이야. 동독인의 서독인이. 동독 출신의 사람들이 뭐하는데? 야, 뭐하는데? that 이하를 realize 깨닫게 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됐어? that 이하 봐, that 이하 뭘 깨달아? 그들이 이것도 밑줄 prefer a to b 제공하 prefer는요, 라틴어다. 무슨 어? 라틴어. 라틴어는요, than 대신에 to 씁니다. 그래서 이 투는 보답이다, 보답. 알겠어? 자, 뭐보다 뭘 좋아해? 해봐. 그들 자신의 요구르트보다, 어? 웨스턴 요구르트. 동독 요구르트보다
서독 요구르트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해당된 대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돼요? 아? 어? 그렇지 않았어. 그 다음, 자, 이퀄리 마찬가지로 서독 출신의 사람들은 발견했습니다. Liking, 뭐야, liking. 이거랑 똑같은 말, 아까 나온 거. Preference. Preference가 뭐였죠? 선호. 선호. 똑같죠? Preference. 선호를 발견했대. 꿀과 바닐라 웨하스 비스켓에 대한 동독에. 오케이? 자, from both sides of the wall. 그 벽. 베를린 장벽이죠. 베를린 장벽의 양쪽 측에서, 양쪽 측이 뭐야? 동독이랑 서독이죠. 그래서 이러한 독일의 주부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remarkable 플렉서 밀러리. 놀랄만한 플렉서 밀러리. 유연성을 보여주었죠. 원래 문제가 플렉서 밀러리 빈칸 채우죠. 자, 그들의 나오네! 음식 preferences. 선호도에서 놀랄만한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먹는 음식 바꿨다, 안 바꿨다? 아이씨! 바꿨다. 유연성 아니야! 바꿨다! 바꿨다, 그 말이죠. 집중 안 할 거야. 지원은 그 중요한 거야. 야, 다시 해! 빈칸 뭐 나온다고? 저스틱! 저스틱? 아, 귀여워. 그 다음에 문법,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뭘! 뭘! 순서 안 했지? 했어요. 안 했어. 묶어보자. 한광패번에 한광패번에서 대괄호 쳐. 처음부터 어디까지? 여기 ourselves까지가 한 문장인데 여기까지가 주어진 문장이고 항상 순서 끊을 때는요 연결사, 대명사 앞에서 끊는 거야. 연결사 있죠? and yet부터 어디까지 끊어? 아, 니네가 좀 해봐. 어디까지 끊어? 좀 봐봐. 예시 앞까지. 야야야야야. 아까지. 봐봐.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예시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니? 어디까지? 희소라. 아, 뭐가? 그게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어? 안 쓸래? 그래서 요 앞까지. 그다음 두 번째죠. 야, 너 뒤에 나와서 놀고 있어. 두 번째 덩어리. after부터 어디까지? 아, 연결사 대명사 앞에서 이 앞까지 레스토랑은 유럽, 유럽 마찬가지로가 어딨어? 이거 연결사다. 이퀄이 마찬가지로 이퀄이 이거 앞까지. 야, 어디 분량도 똑같아. 분량도 비슷하지. 오 이? 야 창문, 창문 열어도 틀어야겠냐? 잠일래요. 그 다음에 3번 표시했어? 자, 우리 친구한테 줄거 던져도 돼? 그래서 순서에다가 1, 2, 3 써. 아니 순서에다가 1, 2, 3이라고 써야 나중에 공부할 때 알아볼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안 볼 거야. 자, 드디어 몇 번째? 맞아. 아, 이거 좀 어렵죠? 아, 이거 낯선데. 자, 이것도 별표치고 아빠도 빈칸이 있을 것 같아요. 불러줄게. 빈칸. 문법 밖에 없네. 안 중요한 거네요. 그래도 이번에 모의고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아니 얘가 당연하지. 이번에 예전에 하던 거랑 차원이 달라. 완전히 난이도가 한 3단계는 건너뛰었어. 어렵네. 자, 이거 내용 어려우니까 잘 봐라. 자, 인생은 어떤 행위야? 밸런싱. 균형을 맞추는 행위야. 알겠어요? 두 개인가요? 파란색? 맞습니까? 소 동주야. 뭐라고요? 소 동주? 소 동주. 아니? 도치돼 있지. 그럼 소가 무슨 뜻이야? 누가 그래서래? 뒤에 도치되면 역시 따라한다. 소 동주 주어도 역시 그렇다. 시작. 소 동 나는 나온 줄 아니? 얼소 주어도 역시 그렇다. 얼소 뒤는 도치 안 돼. 소 동주 주어도 역시 그렇다. 시작. 소동주 주어도 역시 그렇다라고. 그럼 해석해봐. 우리의 무슨 심? 자, sense of morality. 도덕적? 도덕심이야. morality 양심 아닙니까?
비슷하지. 자, 우리의 도덕심 역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덕심 역시 뭐다? 밸런싱 균형을 맞추는 행위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핵심이 어디야? 밸런싱. 밸런싱이에요. 밸런싱. 미안해, 이게 주제문이다. 오케이. 급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처음에가 주제문이라고요. 주제문이고 이게 핵심이다. 자, 그림을 그릴게요. 자, 도덕심은요 어떤 행위라고요? 균형을 맞추는. 균형을 맞춰요. 이게 뭐가 뭐같이 보여요? 지도요. 시소 저울이야? 저울이요. 아, 저울이야. 아, 시소.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연구는 나타냅니다. 대리아를. 자, when we view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자, morally deficient, 도덕적으로 deficient 뭐야? 부족한, 부족하다고 나 자신을 볼 때. 자, in one part of our lives, 우리 삶의 한 부분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부족하다고 나를 볼 때 우리는 찾는데 뭐를? 도덕적 행위. 도덕적 행위를 찾아요. 보여주죠? 자, that will balance out the scale. 저울의 균형을 맞출 도덕적 행위를 찾게 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니요. 자, 이게 도덕심의 저울인데 그냥 쉽게 쓸게. 이쪽은 도덕적 행동, 즉 착한 행동이야. 그리고 이쪽은 도덕적으로 부족한 행동, 나쁜 행동이야.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니? 내가 도덕적으로 나쁘다, 즉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나쁜 짓 한 번 한 다음에 착한 짓. 그렇지! 그거야 바로. 그럼 사람 죽인 다음에 기회도 돼요? 아, 그 사람 심리가 그러다니까. 그래서 살인자들이 감옥 들어가면 착해지잖아. 아, 나 이제 하나님께 참여하고 살아야겠다. 나도 맞아. 자, 야, 사람은 다 아무리 못된 사람도 죄책감이 있어. 없어요. 너만 없어. 자, 아마도 당신은 아닙니다. 친구 없죠. 그다음 대승이야. 자, 당신이 아, 나 여기서부터 예시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시야. 자, 당신이 재활용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죠. 하지만 단지 절대 밑줄 수고입니다. Get around to 뭐뭐 하느라 뭐야? 누가의 시간을 시간을 내다. 뭐뭐 하느라 시간을 내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투는 전치사 투의 부정사 투. 재영아, 전치사 투야 부정사 투? 전치사입니다. 부정사 투지. 확률 50% 전치사 투. 부정사 전치사야. 이아이인잖아. 아이인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 절대 개덜 업 모으는데 시간을 안 내죠. 뭘 모아? 개인 유리, 종이, 플라스틱을 모으는데 시간 안 내. 오케이. 자, 시간에 어떤 시간? 재활용 트럭이 올 시간에 맞춰서 재활용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야. 야, 이거는 뭐의 예죠? 요거의 예니 요거의 예니? 나쁜 행동. 나쁜 행동의 예지.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짓 하겠어? 착한 거. 그렇지. 착한 행동의 예가 나오는 거죠. 자, 착한 행동의 예로 뭐 나오지? 이렇게 트러블 좀 가서 정보 사. 그렇지. 어느 날 당신은 happen to가 뭐야? happen to. 우연히 뭐뭐하단데 여기서 투는 전치사 투야 부정사 투야? 전치사 우연. 아, 뒤에 봐. 비 원형 부정사다. 아까 전치사였어. 자, 어느 날 당신은 걷고 있어. 얘들아, hardware store 뭐죠? 철물. 철물. 그렇지. 철물점을 통해서 걷고 있어. 그러다 알아채죠. rack rack. 선반 선반. 자, energy efficient light bulbs.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 선반을 알아채죠. 그리고 당신은 자, instantly 즉시 그것들 20개를 사기로 결심하죠. 그리고요, 당신의 집에 모든 전구를 change 바꾸기. 그래서 전구 바꾸기가 뭐의 일이야? 착한 일. 착한 일입니다. 하는 거 맞죠? 지네 집 정도 갖고 있는 거.
그 자원 절약이니까. 저거 걸로 자원 절약. 아, 네. 자원 절약이니까 차량 통으로 가야지. 예. 그다음에 자 도덕적 부족 나오네. 여기 나오네. 도덕적 부족의 예로 뭐가 나왔어? 재활용하지 않는 게 나오는 거죠. 빈칸이에요. 아니 이게 원래 있는 거야. 자 도덕적 부족은요 당신의 관점에서 밸런스 균형의 관점이죠. 네. 뭐에 의해서? 도덕적 행동. 도덕적 행동에 의해서. 예로 뭐가 나왔지? 에너지 효율적인 정도를 설치하는 게 나온 거죠. 그건 뭐예요? 책이 얘야 얘. 책 지금 지문에서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야. 아, 요거에 예로 요게 나왔고 요거에 예로 요게 나왔고. 예. 알겠어요? 택대님은 뭐가 약간 야 지금 보니까 요거 빈칸 안 나와. 디퓨션스 디퓨션스 마지막이다. 자 문제 야 요기가 가장 어렵다. 근데 요거에 문제가 있어. 부작용이 있어. 부작용이 뭐냐. 자 부작용은요 그 시소 요거 시소가 또한 the other way 한쪽으로 탭 본인 탭 기울어지다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즉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다. 자 morally speaking 도덕적으로 말해서 충분히 좋은 일 하고 있다야 충분히 좋은 일 하고 있다 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little reason 이유는 거의 없게 되죠. 어떤 이유? 착한 짓할 이유. 그치 to do more 더 많이 착한 일 할 이유를 이유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잘 들어. 실제로는 착한 행동이 아니야. 실제로는 근데 지만 아 이거는 착한 행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저울은요 저울은 원래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지만 어떻게 착각을 해? 이미 수평 균형을 잃었다고 지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착한 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이거 부작용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요 저울은 이미 발표쳐 레버 수평이냐 이거 빈칸체로냐 저울은 이미 수평이라고 뭐하는 거야? 내려진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착각이다. 이해돼요? 뭐 잠깐만 빈칸 그래서 이건 빈칸이 제일 중요하죠. 뭐? 두 개? 아까 밸런싱이랑 뭐야? 레버 레버 근데 무슨 한 시간 반 수업도 오 시간 오늘 빨리 했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저는 이만 문과 수학 1등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맞다 나 누구? 지현아. 예? 네 얼굴도 언제 볼 수 있니? 5개예요. 어? 제 카메라는 뭐예요? 아니 이번 주에 토요일도 수업한다며요. 어? 이번 주 토요일도 수업 내가 안 올 거잖아. 예? 내가 안 올 거잖아. 그죠? 에이 아니야. 사람이 역시